SK매직 안마의자 사용방법. SK매직 안마의자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전원 확인, 전원 켜기, 안마 종류 선택, 체형 인식, 안마 강도 조절, 안마 종료. 제품 사용 전 제품 뒤쪽에 있는 파워 코드, 리모컨 와이어가 잘 조립되어 있는지,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의 화면이 켜지면서 대기 모드로 진입합니다. 대기 모드 상태에서 안마 종류를 선택합니다. 리모컨의 자동 버튼을 연속해서 눌러 자동 안마 코스를 선택하세요. 자동 모드 안마 코스를 선택하면 제품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자동 체형 인식 기능이 동작합니다. 체형 인식이 완료되면 삐빅 부저음이 5회 발생합니다. 부저음이 울릴 때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안마 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 안마 볼이 사용자의 어깨와 목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주세요. 자동 체형 인식 중에는 안마 의자에서 최대한 밀착해 주세요. 체형 인식 중 등이 안마 의자에 밀착되지 않으면 체형 인식이 되지 않아 기본 체형으로 안마 기능이 동작합니다. 자동 안마 동작 중에는 안마 강도, 에어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안마 강도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의 3D 단계가 변화되면서 안마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에어 강도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의 에어 강도 단계가 변화되면서 에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안마 코스는 20분간 동작한 후 자동으로 안마가 종료됩니다. 안마 중 안마를 종료할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마가 종료되면 안마 의자는 처음 위치로 복귀한 후 전원이 꺼집니다. 단, 자동 코스 중 숙면 모드는 안마 의자의 위치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종료됩니다.